이번 에피소드는 드롭다운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div를 셀 하나 만들죠. 그러니까 p 패러그래프 위에다 만들겠습니다. 라벨로서 드롭다운이라는 걸 우리가 표시해 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드롭다운은 select입니다. select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옵션 옵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만들어졌습니다. 라벨은 뭐라고 할까요? 컨택트 메서드로 할게요. 메서드. 그러니까 컨택트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이메일로 연락할까요? 전화번호로 할까요? 뭐 직접 찾아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유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드롭다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컨택트 메서드뿐만 아니라 요 녀석도 그렇고 아이디도 그렇고 다 같이 컨택트 메서드로 해주겠습니다. 컨택트 메서드하고 라벨은 컨택트 메서드.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옵션은 value인데 value 디폴트로 옵션 엘리먼트의 프로퍼티 중에서 value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몇 개를 정리를 해서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해서 contact method에서 드롭다운 박스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할 게 우리가 이걸 첫 번째 될 게 ng 모델을 달아줘야겠죠. ng 모델을 달아줘야지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정보가 여기 P에 나타나게끔 할 거예요. P에 JSON 이전 에피소드처럼 보기 위해서 ng 모델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ID는 컨택트 메서드고 됐습니다.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할 게 없는데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value 1, 2, 3, 4 해서 여기는 이메일로 한다. 혹은 TL 전화로 하겠다. 혹은 직접 방문하겠다. 혹은 텔레파시로 하겠다. 하시. 자, 선택 이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뭐 다 슈퍼맨이고 배트맨이고 하니까 텔레파시 정도는 기본 과정에서 다 마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택트 메서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컨택트 메서드가 나타나고 선택하는 게 3번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 왜 나타나는지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 공부를 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것이 뭐냐니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ng 모델 앞에 그냥 multiple 하면 됩니다. multiple directive 넣어주면 여러 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그리고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키를 누르고 tel digit 선택하는 것이 1, 2, 3, 4 다 뜨는 거죠. 이런 곳,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겠습니다. 어떤 과제인지 아니까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뭔가 프로답지가 않죠. 그죠? 이 녀석을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나타나게 이 옵션 하나로 전체 메뉴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힌트는 컴포넌트 TS 파일을 만져야 됩니다. 예, ng-form 문장을 쓰면 되겠죠? 먼저 그러려면은 뭘 하나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contact message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넣죠. 그래서 id나 1번 name은 email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mail 문자 열이죠. 이메일 그리고 똑같은 것을 몇 개로 복사를 해서 ID는 2번이고 물론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3번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텔레폰 TL이고 얘는 비지트고 하나 더 있네요. 뭐였죠? 4번 해서 4번은 뭐였죠? 텔레파시였죠. 텔레파시
그런 다음에 여기서 NG4를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NG4 아스트레카 찍고 NG4에다가 equal 뭐라 하죠? method of contact method 그죠? 그렇게 하고 value는 contact method of 아, less 빼먹었네요. 그리고 value는 이미 옵션에 있는 이 attribute이죠. 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미 있는 거니까 input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method 1 아니다 id 그죠? method id를 불러놓은 거고 다음에 옵션은 interpolation 해야겠죠? method name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렇게 됐죠. tell visit telepathy 그죠? 선택하면은 그 선택한 것이 아래에 딱 나타납니다. 또 4번 그죠? 또 다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이렇게 볼게요. 이것을 id 말고 value도 있는데 ng value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ng value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볼까요? 여기 하나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id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가 통째로 나타나죠. 그죠?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